전자중학교에 와서 여러 학생들과 줄기세포나 여러 가지 과학에 대해서 새로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참 즐겁고 신나는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성체 줄기세포와 배아 줄기세포, 그다음에 유도 맞는 줄기세포, 이런 여러 가지 줄기세포들을 알아서 좋았고, 특히 신기했던 것은 유전자 가위 기술로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인간을 실제로 태어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게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한 어떤 세미나나 학회 발표보다도 상당히 뜻깊고 보람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과학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이런 뜻깊은 자리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3D 프린트로 장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넣는다는 게, 그런 부분이 너무 신기하고 3D 프린터로 가지고 놀기만 했지 그런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로 알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평소에도 3D 프린팅 하면은 재밌게 했는데 이번에 전문적으로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도 해주시고 3D 프린팅에 관한 장점이나 단점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는 게 흥미를 느꼈고 수업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과 직접 이론도 하고 체험을 같이 통해서 배우니까 뭔가 더 기억에 더 남는 것 같고 자부심이 생기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연구재단 이동과학교실을 통해서 제가 하는 연구를 학생들에게 소개해주고 토론할 수 있어서 저에게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제가 꾸는 꿈을 학생들도 함께 꿀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보람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진로에 관해서 물어봐 주시고 또 조언 같은 거를 해주셔서 앞으로 진로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선생님들께서 너무 친절하고 궁금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도 엄청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도 이러한 비슷한 제가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에도 또 한번 참석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 먼 곳까지 오신 교수님들과 그리고 한국연구재단 팀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전하고 싶고요. 학생들이 3D 프린팅이나 줄기세포에 관한 거는 알고 있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원리나 그리고 관련된 직업 등 다양한 것을 알고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